자, 엄마 이제 핸드폰에 시계가 있어야 편하시잖아. 시계가 너무 작잖아요, 글씨가. 내가 시계를 꺼내서 크게 만들어 드릴게. 바탕화면을 꾹 누르고 있으면 배경화면 테마 위젯 홈화면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위젯을 딱 눌러. 그러면 뭐 여기 보시면 뭐 사용설명서 시계 날씨 돋보기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할게 시계니까 시계를 클릭을 하고 그러면 타입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하시면 되는데 딱 보니까 이제 두 번째가 제일 난것 같아요. 두 번째를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 이게. 그러면은 손을 떼지 말고 원하는 위치로 쭉 올리면 돼요. 우리가 아까 요 공간을 마련해 놓은 데니까. 이렇게 하면은 취소 저장이라는 게 나오고 저장을 눌러. 그럼 이렇게 저장이 됐고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보면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크게 되잖아요. 그럼 제일 크게 해놓는 게 좋으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놔도 되고 아니면은 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요거를 꾹 누르고 있으면은 위젯 설정이라고 나와. 그럼 요거를 누르시면 낮과 밤 색상 구분을 풀어줘요. 그러면 흰색, 검은색으로 바뀌어요. 요게 요 밑에 이제 요 바를 왔다 갔다 하면은 투명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없어지고 채워지고 시커멓게 없어지고 까맣게 채워지고. 그래서 흰색보다는 아무래도 까만색이 더 가독성이 좋으니까 이렇게 하고 저장 누르면 바뀌었죠. 눈에 확 들어오죠. 요건 이제 끝났어 이러면. 그리고 엄마가 또 필요한 게 돋보기를 꺼내 보자고요. 위젯 들어가서 아까 돋보기 이쪽에 있었죠. 돋보기 요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바로 나와요. 요 안에 있는 앱들은 요걸 하나의 앱인데 그 아이콘들을 옮길 때는 꾹 누르고 있으면 이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으면 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다 놓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고요. 돋보기를 누르고 얼마나 잘 보이나. 자, 이게 원 상태. 돋보기를 올리면은 엄청 커지죠? 봐봐. 엄청 커지죠? 이렇게 보시면 돼, 그냥. 이렇게 해서 필요할 때 보고, 내가 필요로 한게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거를 계속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클릭을 해서 사진을 찍으면 돼. 사진이 찍히죠?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고, 다시 들어가서, 최대한 크기로 하고, 보다가, 내가 여기 이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진 찍어 저장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 요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날씨도 한번 해볼까, 날씨? 꾹 누르고 있으면 위젯에 들어가서 날씨 여기 있네. 요거를 클릭하면 날씨는 세 가지 타입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로 세 번째로 해볼게요. 세 번째로 누르고 있으면 날씨가 이제 나왔어. 그럼 서울 누르고 요것도 흰색, 검은색. 그러면 검은색이 아무래도 검은색 바탕에 하얀색이 잘 보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밖에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크기를 이렇게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만큼까지 키우고 줄이고 키우고 줄이고 이렇게 하니까 확 들어오네 눈에. 그죠? 그리고 보면 이 화면을 여기 페이지가 여러 개 있거든. 이렇게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면 이 화면을 다른 데 옮기고 싶다 그럴 때는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밖으로 빼면 페이지가 넘어가죠? 자, 넘어가죠?
여기다 놓고 싶으면 여기다 딱 놓으면 돼. 그리고 여기가 아니다, 옆으로 옮기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다 놓으면 돼. 그러면 옮겨지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해서 날씨는 됐고, 이제 바탕화면 바꾸는 거를 알려드릴게. 쭉 누르고 있으면은 바탕화면 테마 위젯 홈화면 설정에서 바탕화면을 배경화면이지 배경화면을 누르고 내 배경화면을 누르면 기본적으로 다섯 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멀티팩이라 해가지고 잠금 화면에서 나오는 거고 눌러보면 잠금 화면의 설정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잠금 화면이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도 바뀌고 요 화면으로도 바뀌고 요 화면으로도 바뀌고 이 화면 이렇게 꽃 화면 이거 이쁘다. 설정을 딱 누르면 바뀐 거예요. 이걸 확인해 보려면 잠가보면 알지. 자, 한번 누르면 잠가죠. 클릭을 하면 바뀌었죠. 한번 바뀐 거예요. 맨 처음 거로. 자, 한번 더 눌러. 바뀌었죠, 이거로. 두 번째 거로. 그러면 한번 더 해보면 세 번째 거로 또 바뀌겠지.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바꾸면서 이제 보는 거고, 그 열 몇 가지 중에 수시로 바꾸는 거니까 그렇게 설정만 해놓으시면 되고. 자, 이제 내 바탕화면, 배경화면, 배경화면 맨 앞에 있는 거, 그걸 홈 배경화면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3, 4, 5번 기본의 3, 4, 5번 지금 이거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5번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요거를 클릭을 하면 홈화면, 잠금화면, 잠금화면, 홈화면 이렇게 돼 있는데 홈화면을 바꿀 거니까 이렇게 누르면 예시가 또 이렇게 이렇게 바뀔 것이다. 그러면 홈화면 설정을 누르면 누르고 이제 빠져나오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 다음에 나는 이거 기본 말고 다른 거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배경화면으로 들어가서 더 다양한 배경화면 둘러보기 이걸 누르게 되면 엄청 많아요. 그럼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있고 한데 보시면 가격이 써 있어. 1454원 이거는 1174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돈을 주고 내가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인기로 들어가면 무료라는 게 돼 있어요. 고양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바다 배경도 이쁘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무료가 많아. 굳이 뭐 이걸 갖고 유료로 쓸 필요는 없겠지. 그래서 아마 그래서 요걸 한번 눌러볼게요. 요건 아까 다운을 받아놓은 건데 여기서 선택을 하고 적용을 누르면 홈화면, 잠금화면, 잠금화면, 홈화면 누르려고 나오는데 우리는 홈화면을 바꿀 거니까 홈화면을 누르고 그러면 이렇게 바뀔 것이다 예시가 뜨고 홈화면 설정을 딱 누르면 바뀌어요. 바뀌었잖아 바다로. 그죠?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아이콘들은 클릭하고 쭉 있으면은 움직이게 돼 있어. 이렇게 손 떼지 말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 화면을 정리를 하면 돼. 이렇게 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요. 시계 끝났고 홈 배경화면 바꿨고 그 다음에 잠갔을 때 그거 바꿨고 그 다음에 날씨도 한번 해봤고 돋보기까지. 엄마가 필요한 게 제일 좋은 게 이제 시계 보는 거 큰 글씨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돋보기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지 뭐. 바탕화면은 이거는 가끔 한 번씩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모르면 또 내가 바꿔드릴게.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꾹 누르고 있으면 홈화면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홈화면 구성이라고 있어. 여기에 보면
홈과 앱스 화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홈 화면만 하면 하나 나오고, 홈과 앱스라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는 홈 앱스가 같이 돼 있으니까, 이거를 밑으로 내려보면, 이렇게 페이지, 앱 페이지가 따로 있어. 이걸 하나 앱이라고 그러는데, 앱 모여있는 쉽게 얘기해서 방이 하나 또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홈 화면 구성에서 홈 화면만 딱 해놓으면은 그게 없어.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편해. 그러니까 홈과 앱스 화면 같이 놓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밑으로 쓸어 내리면 방이 하나 또 나오거든, 이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쓸어 내리면 엄청나게 많아. 이게 다 사용하지 않는데 또이 중에 또 필요한 것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이, 글씨가 크니까 좋네. 나도 이렇게 해놔야 되겠다. 이거 눌러서 너무 진하니까 반만 해놓고 50%만 그러면은 반투명으로 딱 되잖아요. 그래도 잘 보이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알았어. 끝!